보니까 이렇게 나만의 캠핑 공간을 만들어서 주차장이 항상 열려 있어서 주차비는 무료입니다. 주차 공간 정말 넓네요. 중간중간 캠핑카가 주차된 거 보니까 이렇게 스텔스 모드로 캠핑이 가능한 장소 같습니다. 어느 정도 잘 준비되어 있어서 쓰레기 버리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진입로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아스팔트 길로 내려가면 이렇게 멋진 차박 캠핑 장소가 펼쳐지게 되네요. 와,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여기 무료 캠핑 차박지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강가에서 차박을 즐기고 계십니다. 맨 위쪽에서 캠핑을 즐길 수도 있고 카라반이나 캠핑카를 이용해서 아래로 내려가시면 매점이 보이는 방향에서 좌우측으로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 자리 굉장하다 진짜. 강가를 바라보며 캠핑하면 정말 힐링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합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장소에서는 텐트나 카라반, 캠핑카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낚시를 해도 많은 고기가 잡힐 것 같네요. 위에는 텐트를 쳐서 시원한 강가를 배경으로 캠핑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나만의 캠핑 공간을 만들어서 차박을 하고 차가 다니지 않으니까 정말 조용한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장소가 될 것 같네요. 제가 끝까지 한번 가서 촬영을 해보고 영상을 담아서 여러분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해서 그렇지 진짜 조용할 것 같습니다. 양옆으로 차가 없으니까 캠핑하기에는 더 나이 없는 장소네요. 조용한 곳에서 나만의 차박 캠핑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보기 좋네요. 이 뒤쪽에는 텐트를 쳐도 좋겠다. 평일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캠핑을 즐기고 계십니다. 진짜 너무 좋습니다. 캠핑하기 최적의 장소고 힐링하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장소 같네요. 제가 강가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진짜 일반 캠핑카 갖고 와서 차박하면 진짜 좋겠다. 여러분들 가슴이 뻥 뚫리네요. 위에는 어린이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캐릭터 공원이 있고 또 위쪽에는 산책로가 편성돼 있어 식사 후에 이렇게 산책로에서 걸으면서 소화를 시킬 겸 운동을 해도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아, 여러분들 저 다리 보이시죠? 아, 다리도 정말 이쁘고 볼거리가 굉장히 많은 무료 차박지 장소 되겠습니다. 오늘은 평일이라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지 않으셨지만 주말에는 아마 자리가 꽉 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금요일 정도에 출발하셔가지고 자리를 잡는 건 어떨지 추천드립니다. 두 던져서 낚시하는 게 정말 힐링이네요. 낚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고기 잡혔다. 우와, 이게 뭐야? 오. 야, 여기에 붕어하고 잉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잡힌다고 하네요. 낚시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다. 여기 잉어가 잡히더니 이야, 고기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 아, 진짜 좋네요. 여기 조용하고 나만의 캠핑을 즐기에는 정말 좋은 장소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텐트도 정말 이쁘네요. 들어오시면 왼쪽으로 가는 방향에 있는 어떤 박 장소가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야, 여기도 드넓게 펼쳐진 차박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진짜 천혜의 비경이다. 너무 멋집니다 여러분들. 하, 너무 조용합니다. 공원 앞이라서 그런지 차도 없고 계곡에 흐르는 물을 보면서 머리 식히기에는 정말 좋은 장소 같습니다. 하, 세상에 경기도에 이렇게 멋진 차박 장소가 있다는 게 저도 처음 봤습니다. 보기만 해도 엄청난 힐링입니다. 안쪽까지 들어가면 모래사장이 잘 펼치되어 있어서 차박 캠핑하기엔 진짜 좋을 장소 같습니다. 아, 진짜 좋다. 이렇게 계곡을 바라보며 걸으니까 정말 힐링되네요. 여기는 견지낚시나 프리낚시를 하면 피라미나 고기들이 정말 많이 잡힐 것 같네요. 오늘도 이렇게 서울에서 1시간 인근 거리에 멋진 모래 차박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려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 물도 진짜 깨끗하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모래길을 혼자 걸으니까 기분까지 상쾌해지네요. 이 화장실은 캐릭터 공원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들 데리고 와서 놀이시설 이용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진짜 어린이들이 오면 진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먹네. 속까지 맛이 제 맛이 나 올라오네.
아유. 아니, 이제는 이제 좀 이렇게. 아, 왜? 이러니까 참 좋네요. 진짜 새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청산 힐링 목욕탕 캠핑 왔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씻어볼게요. 공원 앞에 이렇게 공중 목욕탕이 있네. 일단 마을에서 이렇게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목욕탕을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산책로도 진짜 잘 돼 있다. 맛있게 식사를 했으니까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좋다. 아, 공기도 맑고 진짜 좋네요. 아, 이거 무슨 꽃이지? 되게 이쁘다. 산책로가 소소하지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새소리 들리시죠? 구독자 여러분께 이렇게 힐링되는 공간을 보여드려 항상 저는 기쁘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아, 솔향기 너무 좋다. 아, 좀 전에 먹은 8,000원짜리 뷔페는 진짜 맛있었습니다. 물김치가 진짜 너무 맛있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새콤달콤한 간이 딱 맞는 그런 물김치는 처음 먹어본 것 같네요. 아, 공기 너무 좋다. 저는 항상 이렇게 꾸밈 없이 우리 행복을 보여드리며 구독자님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동네가 진짜 아기자기하다. 그림 같은 동네 같습니다, 여기는. 아, 돌담길 걷기만 해도 힐링이. 땀을 좀 흘린 만큼 동네 목욕탕에서 목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신기하다, 5,000원. 소소한 행복입니다. 독탕인데 아무도 없어요. 노을 캠핑TV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무료 캠핑 장소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노을 캠핑TV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